다른데 이게 더 좋아요, 사운드가. 왜냐면 이게 리마스터 버전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보너스 다 먹고 가야겠다. 혹시나 뒤에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낫지 않습니까? 색감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 숨는 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타이머 테크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쉬운데. 지금 내가 실수한 게 저 별 3개 맞추는 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서리 달려가지고 맥스 저 파워 만든 상태에서 이 모서리 끝단 부분 맞추면 웬만하면 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실패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허, 야근이라니. 여기서 모서리 끝단 부분 이래 맞추면 별 나오는데 실수했네요. 아이. 자, 아마 여기 첫 번째 들어가면 저 보석 들어가자는 필이 줄 거예요. 자, 필이 주죠. 어, 뭐야, 필이 안 줘? 잠, 처음 다시 할까? 필이 안 주는데요? 필이 안 주네? 필이 줘야 되는데. 잠깐만, 돼? 처음 다시 할까? 이거 타이머팅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 그냥 우클리어, 아니, 필이 한번 쓰고 우클리어 갑시다, 그냥. 성아님, 그냥 필이 한번 다 쓰고 클리어하는 걸 갑시다. 수정합시다, 이거. 아니면, 아니, 필이를 2개 얻어야 돼요, 준영님. 필이를 여기 2개 얻어야 돼. 잠깐만요. 어떻게 갔어, 이거? 다시 찾아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길 다시 알았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예, 오랜만에 해가지고. 타이머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딱 한 번 하고 제가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날로 깨는 거 싫어해가지고. 나름. 아, 자, 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올클 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드도 예전에 네, 그걸 내가 몰랐어. 아, 힘들게 갔네.
타이머 탭 보여달라면서요. 스피드로 이렇게 된 거 보여달라면서. 안 했다고요? 아니 아까 빨리 스피드로 깨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필이 한 번만 쓰고 깨달라는 건지 아니면 올크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타이머터 해달라는 건지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필이 한 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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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기서 필이 한번 먹고 안 했다고요? 어, 내가 잘못 알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필이 한 번만 쓸게요. 그러면 쏘리 쏘리. 4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난 타이머탱인 줄 알았습니다. 자, 4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4판이 그리고 4판이 좋은 스테이지예요. 왜냐하면 보너스를 많이 주거든요. 네, 보너스를 많이 줘요. 여기는 보면 사이즈만 얘네들 이제 몹들만 크게 나와요. 거인 나라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너스가 두 마리 나와. 보너스가 두 마리 나옵니다. 적들이 큰 거 말고는 뭐 핸디캡이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깨고 가야 돼요. 이걸 그냥 날개에 저 깃털로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걸 킹가스 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여기였나? 여기 보너스 두 마리 있거든요. 보너스 없기 때문에 먹고 가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아닌가 보네. 근데 저는 아 여기네. 이제 알았네요. 오크 물고기. 보너스 한 마리 있고 저 한 마리 더 있을 거예요. 네, 두 마리죠. 네, 처음 알았죠. 네, 두 마리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너스 많이 나오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데 다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마리오의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 죽고 가는 게 중요해요. 괜히 빨리 가려고 와씨 이렇게 됩니다. 아씨 자 빨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네 제가 몸소 실천했죠. 네. 봐봐 이 시간 이게 이렇게 죽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아 이렇게 되면 또 안 돼. 아 다시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반복하면 돼요. 나도 이거 오랜만에 와가지고 헷갈려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좀 많이 안 했었어요 이걸. 일단 이거 먹고 일단 이거 벽을 튕겨야 돼. 아! 좆된데 씨. 그냥 갑시다. 아 귀찮아.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보너스 다섯 마리 먹으면 어차피 퉁 치는 거니까. 자, 모서리! 자, 이렇게 다섯 마리. 자, 이 작업만 잘해도, 요거 다섯 개 별 빙고 만드는 작업만 잘해도 보너스는 걱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숨겨진 보너스 먹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여기도. 아, 공부한다고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오우씨, 1945냐? 됐어, 끝났어. 됐어. 이게 괜히 6천만 장 팔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 이 작업만 잘하면 돼요. 요 작업만. 요 작업 기억하세요, 성아님. 그냥 안 달린 상태로 하지 말고. 자, 이게 스킵. 자, 밟고. 자, 어. 자, 무서울 필요 없고. 자. 자, 여기도 보너스 한 방에 나올 겁니다. 자, 천천히. 밟고. 오우씨, 무서워. 난 개인적으로 기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묘설이 맞히는 거예요. 자, 얘는 밟지 마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걸 튕구고, 밟고 튕군 다음에 없애고. 자, 여기 보너스가 있어요, 위에. 자, 이게 따라올 겁니다. 속도 맞춰가면서 위로 간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보너스 한 마리 먹고요. 자, 아까 다섯 마리였지만 지금 보너스가 몇 마리죠? 열두 마리입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좀 아슬아슬하네요. 자, 별 두 개죠 벌써? 잠깐만,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방제 수정. 어, 좀비 펀님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후다구다구다가. 자, 여기서 자, 벽돌 튀어나오는 거. 쏙 들어가서. 에이, 오랜만에 해가 헷갈리네요. 자, 여기서 다섯 개 있는데 중간에 여기 들어가요. 다 오답이에요. 들어가서 얘네들 밟고. 얘네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꽃 먹고요. 꽃. 자, 유령. 유령을. 자, 뒤에 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죠. 앞 정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안 따라옵니다. 여기서 길을 만들어서 밟고. 중간에 거 밟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러면 지는 길이죠. 바로 보스입니다. 자, 보스 밟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죽이시면 돼요. 자, 끝났죠? 메인 보스는 아니고, 그냥 중간 보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 좀 손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감이 안 잡혔는데. 샷건! 오케이! 나 이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이게? 자, 여기는 그냥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냥. 네. 자. 으야씨! 나왔죠! 오케이! 아씨! 같이 맞았네.
무시하고 쭉쭉 그냥 위에서 쭉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끝. 자, 여기서 나오자마자 게이지 충전하고 만땅 되었을 때 모서리! 이렇게 보너스. 자,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지금 보너스가 10마리가 모였어요. 요것만 잘하면, 요것만 쭉 하면 한 보너스가 60마리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 뭔 말인지 알겠죠? 개구리만 나오지 마라. 저 양반 헛소리야. 자, 여기서 밟고 한 번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냥 앞으로 가면서 쭉 밟아주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정말 잡기 쉬워요. 덩치 크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자, 여기도 보너스 많이 주는 곳이에요. 자, 보너스 많이 주는 곳. 자, 보너스 많이 주는 곳은 다. 4판이 보너스를 좀 많이 줍니다. 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 보너스 또 주죠. 4판에서 보너스도 많이 풀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 문 있죠, 문. 자, 문을 한번 들어가면 이제 작아집니다. 작아진다기보다는 원래 사이즈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줄 알았다고요. 네, 제가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너스 한 번. 자, 여기 세 번째 꺼먹고. 근데 여기 별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뭐야, 월드에서 별은 정말 사기거든요. 월드의 별하고 이 별하고는 정말 성능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월드 별은 왜 사기냐 하면 월드 별은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 깁니다. 이렇게 가야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프! 자, 바로 아이템을 많이 수집하고 있죠. 원래 3판, 2, 3판을 골고루 깼으면 보시면 한 3주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 안 늘려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스 가기 전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너스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너스 주는 곳입니다. 보너스 작업도 가능해요. 아, 별로 어려운 곳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점프. 이거 그냥 계속 쭉 밟고 있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저 가려면 자, 여기서 밟고, 네, 밟고 가야 됩니다. 밟으면 이게 점프가 이렇게 밟으면 점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냥 너 못 넘어가요, 스피드로. 참, 감안하시고요. 자, 여기서, 요 밟을 때도 그냥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 밟고, 자, 점프 해가지고, 뭐 생겼죠? 들어갑니다. 자, 이걸 밟아서 방향이동. 어렵지 않습니다. 4판의 해자 스테이지, 해자 스테이지. 5판부터 좀 어려워지지. 4판에서 좀 보너스 축적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울크를 한다고 쳤을 때. 5판은 그 마이 코스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서 자, 방향 틀어서 점프. 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밟고 여기에 자 보너스 한 마리 먹었죠? 아까 제가 4마리 먹는다고 했죠? 한 마리 먹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또 하나 더
자, 세 마리. 제가 맞죠? 회자 스테이지 맞죠? 자, 여기서 보너스를 벌써 한 19마리 정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마리 죽은 거, 계속해 죽은 거, 그거. 뭐 한 마리 죽은 거 빼고도. 아마 여기만큼 보너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쌀이지. 이걸 밟고 점프. 여긴 별거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자, 노구리. 자, 노구리. 자, 이거. 아까. 충룡님 말했다, 저거. 근데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 별 작업을 좀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성아님. 보너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원래 한 2, 3판에서 한 30마리 만들어서 오니까 지금 한 거의 50마리 될 거예요. 제가 아까 1판, 2판, 3판을 건너뛰고 왔잖아요. 거기서 별 한 4번 정도, 한 5턴 정도 못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너스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0마리 정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1판 그 뒤에 부분하고 2판, 3판까지 닦였으면 한 30마리 플러스 해가지고 50마리. 물론 그 거기서도 중간에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바보지만 안 하면 죽을 리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게임 인기가 많네요. 확실히 인기가 많네. 역시 사람들이 마리오를 환장한다니까. 네. 네, 채널 오브 바로 캔슬하고 이거 보람 있네요. 저 원래 마리오를 우리 지적 컨텐츠로 존박님 먹으세요? 했던 사람인데, 예. 사실 유튜브 하면서 못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때 이걸 솔직히 너무 지겹더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워낙에 킹작권의 압박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킹작권에 한번 막고생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쉽다 아시겠지만. 아이도 난 작년 7월 말 생각하면, 아, 중간에 못 깨는 거죠. 간담이 서운합니다. 이제는 제가 워낙에 초안전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를 뒤집 잡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마리오 메이커가 돈을 많이 벌게 했거든요. 그게 완전 존게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과서 같은 게임이지. 교과서 같은 게임이잖아요. 존게임 하시는 분들의 많이 팔았잖아, 맞죠? 기여한 게 크니까. 그리고 그걸로 자기들도 수익을 많이 창출하니까, 맞죠? 상부상조 하는 거죠. 맞죠? 4판부터. 4판 아까 재수 없는 거 안 죽었으면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페이지 클리어. 어떻습니까? 잠시죠? 성원이 할만하죠? 아이디가 바뀌었다고요?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저 어제 썰방할 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이 팩 사려고
6살 때돈 모았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FC 버전이고, 이건 S. 자, 이거 먹고. 자, 여기서 그냥 점프하세요. 아, 제이드. 아, 제이드님. 아,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안 그래도 님. 베트남 계세요, 아직? 자, 여기서 그냥 쭈쭈쭈쭈쭈쭈. 자. 여기서 5마리. 자,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다별빈 거죠? 거의 다. 아, 국내 복귀하셨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갈일 없는 거예요? 저 N이라 적힌 건 보너스 게임인데 그냥 스킵할게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자,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정말 시계 깨고 꼭목 깔목 갈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바지 오염 싸실 겁니다, 시성아님. 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 여기서 멈춰야 돼. 쉣! 자, 이렇게. 요로, 자, 여기 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 쭉 내려갈 거야, 그냥. 정신없이. 자, 요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로 가야 되냐? 지름길, 지름길. 그냥 여기, 그냥 여기, 여기 들어간 순간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일단 내려가는 걸 한번 치리고, 자, 여기서 보너스 3마리 또 먹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 먹고. 깨알같이 먹고요. 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났어요, 이 스테이지. 이 구간 끝났어요. 물론 저를 밑에 내려가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저건 시간이 단축되잖아, 맞죠? 뭐 절로 가도 괜찮아요. 절로 가도 괜찮은데. 자, 오동통굴이 나왔네. 제가 봤을 때 10시 안에 끝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아마 계속 무난할 겁니다. 미션입니다. 얼떨결에 미션이 돼버렸어요. 이거 씨, 아, 이거 고개 살짝 돌려서 그랬는데. GBA가 그냥 맞자. 깨기만 하면 돼. 오우 쉣. 아싸스렸다. 깨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쉬워요. 뭐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죽은 거 말고는 없죠? 죽은 거? 저는 우리 7판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5판 어려워요, 5판. 6판하고 7판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5판이 어려워요. 5판에 그 마이 구간 두개 있거든요. 자, 어그부츠 스테이지네. 맞아요. 어드밴스 칼라 버전 있어요. 칼라 버전. 약간 미니멀하게 된거 있어요. 어그부츠, 어그부츠. 밟고, 밟고, 밟고. 좋고요.
가발볼 수 있어요. 대신에 다니면 안 돼요. 자, 보너스 먹고. 보너스가 어디였지? 자, 보너스 깨알 같은 거. 자, 밟아주고. 어그부츠 짱짱맨이죠? 자, 버리고. 이제 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저거 하면 이제 게이지가 안 보이거든요. 필요 없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제 생각엔 안 죽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모서리 좋았어. 자, 지금 보너스 잘 노리고 있어요. 저 N 저거는 내가 한복에 모아가지고 해볼게요. 저거 카드 넘기는 거. 그게 더 손해예요. 그게 훨씬 더 손해야. 빨리 가다 어이없게 죽으면 또 멘탈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멘탈 날아가기 딱 좋은 게임이거든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왜 사람들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냐 하면 멘탈을 뒤집어놓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거든. 떨어져 죽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조금만 신기해서 안 죽는 건데. 아씨, 맞네. 맞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맞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들한테 이렇게 터치해서 맞는 건 괜찮아요. 죽으면 안 돼. 왜냐면 버섯을 만들 수 있는데 맞으니까. 버섯이 없어가지고 죽은 건 없어요. 마판 빼고는. 마판은 버섯이 이제 정말 끄게 된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특히 저 7하고 9. 네, 저 7, 9. 네, 여긴 족밥입니다. 여기는 족밥이에요. 형아니, 잘 보세요. 여기는 일단 너구리만 있으면 끝나요. 자, 깃털만 있으면 날라서 요렇게 가면 돼요. 다 충전해가지고 이게 날면 돼, 날면 돼. 그냥 날아서 쭉 가면 돼. 그냥 계속 꼬리 흔들어요. 납북쳐요. 슬라슬라 흔들고 자 끝났어요. 끝입니다. 거저죠? 자, 그리고 별 3개 만들었어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는 요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마 저거 여구관에서 아까 저 위에 저 뭐야 가시 던지는 녀석 계속 나올 거예요. 저걸로 작업 가능해요, 작업. 재밌는 작업. 그 짜바이 나잖아요. 저걸 역용 할 수 있어요, 역용. 네, 역용 가능합니다. 어! 오씨, 좆될 뻔 했네. 잔될 뻔 했네요. 자, 너구리. 너구리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너구리 쓸 일이 없어요. 너구리 먹자마자 바뀌어버리네. 자, 여기서 별을 포기하겠습니다. JJ범님 여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별을 포기하겠습니다. 별을 포기할게요. 아이템이 좀 많이 쌓였을 거야 아마. 너구리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 여기 아니구나. 저 안쪽이구나. 빡신 데가.
어씨, 그냥 죽네. 나 기린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길 없네요. 아, 여기 6하고 9가 어려워요, 6하고 9. 그냥 한번 죽어봤습니다. 너무 안 죽으면 인간미 없잖아요. 그냥 죽어봤어요. 저기 안 가도 되겠다. 위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저 녀석 있잖아요, 위에. 이 녀석, 자, 여기서 안 뒹구고요. 더 뒹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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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아, 보너스. 네, 네 마리 뒹구고 저 위에 있는 녀석까지 한 마리 포함해가지고 다섯 마리 만들면 보너스 같습니다. 그 구간 하나마다 보너스 하나씩 점수 있는 거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저거 밟고 가야 되거든요. 됐어. 와. 초반에 저 어려워요. 저 밟고 가는 게. 오! 오! 개 무서워. 와, 끝났어. 와, 한 번에 끝났어. 한 번에. 와, 나이스. 자, 자. 다, 다, 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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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괜찮아, 괜찮아. 아, 시계 왜 따로따로 노냐? 아, 그냥 깨야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했다가 죽으면, 씨. 다시, 이거 또 깨야 될 거 아니야. 아, 못하겠어. 아, 9보다 더 무서운 게 6이야. 아. 됐어. 와, 그래도 한 번에 깼다는 게 다행이다. 야, 오랜만에 했는데 잘 되네. 여기는 마리오 유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는 어려운 건 맞는데 요령이 있어요. 천천히 가면 돼. 자, 위에 불도 올라오거든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보통 급하게 가려고 하다 죽어요. 별 먹지 마요, 그냥. 아이! 오씨, 와, 나 초파했다, 씨. 죄송해요. 휴. 어우,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지 마시겠지만. 예전에 몰랐을 때 여기 10마리 넘게 죽었어요, 진짜. 요령 몰랐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 샷건 날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자, 오판이 여 기계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가. 여기 별로 안 어려워. 여긴 괜찮아. 오. 괜찮아, 무시, 무시, 앗! 아, 여월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씨. 이게, 메이크스틱 단점이, 키가 잘 안 먹혀요. 키가 10입니다. 아까 점프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키렉이 좀 심해요, 이 게임이. 아유, 이 게임이란다. 이게, 메이크스틱이, 마주할 때, 단점이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에이 뭐 아유 씨. 아 여기서 두 마리 죽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뭉기군 어서와요.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 덥죠. 아이 아 여기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여기 왜 여기서 죽지? 여기는 별로 어려운 데가 아닌데. 마녀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막 싸가지 온데 잘 껴놓고 할 만한 데 죽어.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죽는다니까. 무시. 아 진짜 씨. 그냥 이렇게 그냥 깰게요. 저 작업도 버섯이나 뭐 꽃 먹었을 때 가능한 거지 제 씨. 딸이 몽당한 데서 써버리면 난감하니까. 제가 노알리 먹으세요. 아 이게 옛날 제가 옛날 버전에서 그래. 이 버튼 누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저기서 안 누르고 죽겠어요? 누르면 죽는 거야. 누르면서 이 끝단 점프가 잘 안 돼요. 끝에서 끝으로 점프하는 게. 내가 예전에 이거 샷건 무지하게 많이 때렸어요. 메이크 스틱. 근데 메이크 스틱 욕먹는 예전 초창기 버전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버전은 모르겠어요. 격투하시는 분들이 이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게 초창기 버전이거든요. 저 잡지 마세요. 맞죠? 한 번에 깼네요. 마이크가. 아니 정말 어려운 데는 한 번에 깼는데 왜 씨 깰만한 데는 왜 죽는 거야? 다행히 여기 무난하게 넘어갔네요. 예전에 그 메이크 스틱 검색하시면 아마 나무위키에 적혔을 거예요. 인풋넥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 전달 속도가 더딘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내가 구버전이라서 그래요. 구버전. 제가 지금 메이크 스틱 쓰는 게 완전 초창기 버전이에요. 2012년도 메이크 스틱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한 10만 넘죠? 저 6만원 주고 샀습니다. 6만 5천원 주고 샀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8년 동안.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스틱을 지금 8년 동안 쓰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간 부품 교체를 제외하고 지금 딱 이제 만 8년 다 돼가네. 보스가 좀 이상하거든요. 앞으로 도 쓸 수 있어. 자, 이 녀석이 어, 됐다. 어, 아, 이거 아, 도망갔어. 씨, 이렇게 이제 막 보스 잡잖아요. 도망을 가요. 내가 따로 잡아야 돼. 아, 별로 어려운 보스가 아닌데,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 오랜만에. 정말 별거 아닌 걸 실수도 많이 하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는 거의 원테이크로 넘어가는데 별거 저 보스 요령 아니면 별거 아니거든요. 5판 보스하고 7판 보스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네. 저게 제 녀석이 지면에 닿았을 때 쿵 걸릴 때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바닥에 닿아있으면 경직이 돼가지고 못 움직여요. 저기 한 번, 두 번 튕길 때 높이 점프해가지고 저 경직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됐어. 이제 잡자, 제대로 잡자. 참 이상하네 마리오는. 아씨, 아이 끝났어. 아씨,
이거 알고 있는데 당한다는 게 기분 진짜 더러워요. 저게 경직이 되면 그냥 끝나요, 그냥. 한번 경직이 되면 계속 경직이 돼요, 저게. 짱나는 게. 졸라 야가는 게 뭐냐 하면 저게 경직 한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계속 전혀 붙어 있거든요. 한번 경직이 되면 경석이 이제 계속 전혀선 경직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연타석으로. 그럼 나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못 움직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 저거 알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알면서 당하는 거야, 알면서. 족밥 패턴. 와, 개족밥인데 오늘 너 로또 살 알겠지? 너 무조건 사야겠네요. 한번 다음에 경직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면에 다 점프해가지고, 지면에 다음에 경직 되는 거야. 아씨, 뭐야. 아이씨, 촉밥인데 저거. 저게 뭐 이렇게 지금 두 번, 세번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 좋았어. 됐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깨야 된단 말이야. 아, 이 리듬감 있게 깨면 되는데 이거는 씨. 아유, 재수없어. 빨리 가. 아, 시간 엄청 소비했네. 오파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 짜바이다 가지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꽃만 먹으면 끝나요? 네, 끝났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이걸로 써면 됩니다. 꽃이 있고 없고 차이 커요. 꽃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저렇게 싸대기 때문에. 터리기 싶은데 먹지 마세요. 함정이 함정입니다. 장난하십니까? 저를 뭘로 보고? 자, 다섯 마리. 저 마리오를 제가 마리오 하는 거를 그동안 안 보셨나 보네. 아, 여기 어려운데. 아이고, 씨! 아이. 아, 어려워, 여기. 좀더 많이 죽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와, 진짜, 씨. 이쁜데, 진짜. 자, 인풋내기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눌렀거든요? 이게 내가 두 타이밍 일찍 눌러, 둘 타이밍. 오우씨. 아, 망할 놈이 인풋내기, 진짜, 씨. 옛날처럼 욕먹고 싶니? 아, 돈안 먹었어. 됐어. 이건 너무 괜찮아. 이거 강제 스크롤이네. 232 빡세, 232. 아무래도 얼음이다 보니까 6판에 아이스잖아요. 7판에 미로고.
어차피 무거울 필요 없잖아. 저 보너스인데 안 먹을게요. 오우 쉣. 됐다. 후. 한 번에 깼네. 꺾어. 아예 안 나오네. 됐다. 여기는 이제 빙고 포기. 됐어. 이 정도면 괜찮네요. 야, 염려한 것보다는 괜찮아요. 자, 이거 망치맨 나중에 막판 때 한번 써봅시다. 나이스. 자, 이제 뒹굴지 마세요 그냥. 아, 여기 거기구나. 뭔지 알겠다. 별 있거든요. 별 먹어야 돼. 저기 별인 것보다. 이거 빠르게 가면 한 번에 이거 별로 죽일 수 있는데. 안전하게 갑시다. 끝났죠? 야, 영원히 실망이에요. 오늘 안 엔딩 볼 수 있는 건 본인이겠죠. 본인이 플레이하면 오늘 안 엔딩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겠죠. 근데 전 다릅니다. 여기서 너무 짧아요. 어! 아, 진짜 이 꼬랑지 나 진짜 졸라 싫어. 이게 나 이거 많이 죽어. 이게 있잖아요. 컨트롤이가 졸라 짜증나. 이게 월드랑 달라. 월드의 기타라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건 캔슬 되고 졸라 좋잖아 이거는. 근데 이건 엄청 꼬랐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저거 마리오 고스트 졸라 싫어요. 기타를 꼬랑지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월드 기타라고 상대가 다니니까. 아 진짜 됐어. 아! 와! 이런 거 졸라 싫어. 아, 진짜 다 깼는데. 아, 시간 엄청 끌리네. 한 5-5만 쓸게요. 아, 이런 시간 끌리는 거, 이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마리오에서. 다 끝났는데 끄트머리에서 죽으면 이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 이게. 아, 초반에 사람 잡는 곳이 많구나. 차라리 메이즈가 낫네, 칠판이. 칠판은 길이 어려워서 이제 길 모르면 힘든 거지. 이것도 닌텐도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씨야. 말 걸지 마십시오. 아, 제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네. 아 이거 씨, 이거 왜 걸리냐. 지금 제가 지금 예민해지려고 그래. 아. 아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데. 아 왜 이렇게 말 걸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신경이 날카로워지려 그래요 지금. 그냥 한 번에 가자.
봐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못 넘어가면 4분 5분씩 딜레이가 돼 이게. 됐어. 와, 끝났어. 꺼져 씨. 어우 씨, 죄송합니다. 보너스 도로 가져가 씨. 어우, 속이 시원하네. 아, 여기 쉬워, 여기 쉬워요. 아, 이거 쉬운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에, 여기 한 번에 깨자. 됐어. 후. 저도 사람인지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아까 거기 너무 시간 딜레이가 많이 됐어. 오랜만에 하는 거 치고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이거 먹고 가자. 그렇지. 차분하게 갈게요. 유판이 확실히 어렵네. 말수가 적어졌다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말수가 적어진 거야 이게. 됐어. 후. 빠른 건 맞죠. 근데 아까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아까 그 억울하게 죽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아무래도 멘탈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사실. 네. 아, 여기 쉬운 곳입니다. 네, 역시 개 쉬운 곳.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을 알고 있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가서 자 깃털만 먹고 바로 나옵니다. 여기 길 알면 그냥 거저 먹는 곳이에요 여기는. 길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못하냐가 굉장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밟아야 됐죠? 따라서 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티가 좀 됩니다.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걸 모르면 못 가요. 출구가 딱 여기 있기 때문에. 됐어. 아, 역시 여기는 연습 안 하니까 힘드네. 자, 이거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기 때문에. 어, 좋아. 여름은 뭐 성환님도 아시겠지만 저게 피지컬로 극복을 해야 돼.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점프로 죽여야 되는 원래 코스입니다. 원래 코스. 원래 가야 되는 곳. 이종남님 뭐 오세요? 자, 스킵. 아이, 강쟁이 스쿨이네. 여기 좀 빡신데. 여기 여러분 딱 봐도 빡세 보이죠? 쟤 잡지 마. 아이, 안 잡을 거 같네.
마지막이 으아! 밝고 그렇지. 끝났어요. 후! 여기 잘 거. 오, 잘 넘어갔어. 완전 잘 넘어갔어. 완전 개 잘 넘어갔네요. 후후. 자, 다섯 마리 먹으러 갑시다. 오, 좋아. 아까 위기를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잘 풀리네요. 이게 막 기분이 좋았다가 신경이 졸라 예민해졌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신경이 예민해졌다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네,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마리오 하신 분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뭔가 잘 풀린 것 같이 기분이 좋았다가 엔더핀이 솟았다가 네, 분노계이 상승하고 엔더핀이 올랐다가 이제 분노계이 상승하고 이거 반복하시게 됩니다.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보다 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역시 여기서 보시는 분들 막상 마리오 하게 되면 저보다 심하게 멘탈 찢어지신 분들 많을 거야 아마.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할 때 엄청 많아요. 여기 쉬워요. 여기도 쉽습니다. 여기 한 번만 넘어가면 돼. 아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 양반입니다. 자, 여기서는 얘네들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넘겨요. 아까 위기를 한번 넘기고 난 다음부터 잘 되는 것 같아. 여긴 그다지 어려운 게 없을 게 싶은데, 90은 어려운 게 있었나? 없기 싶은데. 아, 어려운 게 있어 여기. 아, 여기 꽃이 있어야 되는데. 아, 별로 안 오죠.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위로 가면 끝나요 여기. 위로만 가면 돼. 야, 어려워요. 끝났어요. 초반이 어려운데 후반은 괜찮죠, 맞죠? 초반이 좀 많이 어려웠어. 초반부가 그 2, 3, 4가 어려웠어. 여긴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잠깐만, 안 어렵다고 해도 보통 마리오의 대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플레이한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 떨어져 죽었어요. 여기도 안 오죠, 아니요. 네, 끝났어요, 여기. 저기서 총알을 막 쏘면 안 돼요. 왜냐, 저 밑에 얼음. 네, 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저거를 밟고 가는 게 좋겠죠.
됐어, 끝났어. 오케이. 아, 뒤는 플레이가 잘 되네. 뒤는 깔끔하네. 아, 아까 초반에는 진짜 사람 아주 이자 듯이 잡더니. 아, 여기도 쉬워. 여기도 별로 안 오죠. 숙련자에 한해서 별로 안 오죠. 아이씨, 괜찮아. 어차피 벗어 나와. 어차피 모를 거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보셨죠? 방 컨트롤 보셨죠? 솔직히 내가 했지만 잘했다. 이거 좀 잡벅 좀 할게요. 잡벅을 해야 이게 안 죽어. 네, 잡벅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잘한 게 맞아요. 잡벅을 하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 위에 막 억울하게 죽어서 위축되면 보는 사람도 힘들어져. 자뻑을 좀. 저 두더지 같은 녀석이 월드에 나오거든요. 월드에. 사실 월드를 더 좋아하는데. 자, 거의 다가갑니다.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아마. 안 어렵죠? 수월하구만! 자, 이제 칠판하고 이제 막판 남았죠? 색감이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색감이 이게 더 훨씬 낫지 않나요? 사운드도. 자, 메이저 코스. 자, 여기는 이 길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난이도가 머리를 써야 되는 곳이거든요. 물론 마이 코스도 있어요. 유판보스보다는 좀 덜할까요? 확실하게 유판이 심했으면 심했지 칠판보다 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길을 잘 모르면 이렇게 자꾸 이제 시간만 쓰고 삽질한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깜찍해. 끝났죠 이러면. 7-2는 끝. 네, 여기는 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난 7마리 죽은 것 같은데. 보너스 게임 해볼까? 자,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이거 그냥 아이템 주는 건데, 이거 제가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야. 계속 해야 될 거야, 계속. 이거 지금 제가 안 해가지고 계속 해야 돼, 계속. 한번 걸리면. 계속이죠. 원래 한번 하면 끝나거든요. 한 번은 끝나는데 내가 모아서 하는 게 가능하죠. 모아서 해야지. 끝났네. 저거 나왔는데 안 하고 무시하면 누적이 돼요, 누적. 이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제가 안 어렵다고 하는 건 정말 안 어려운 게 아니라 길을 알고 있으면 안 어려운 거예요. 길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중요해요. 여기도 길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야 돼요. 위에 그리고 보너스 한 마리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좌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이거 맵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스테이지죠, 이거. 뭐 지금 뭐 보너스를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되는 시점이긴 해요. 네, 보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별을 계속 만들었어야 돼요. 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아니, 떼굴떼굴 점프하면 구르는 게 너무 싫어요. 아이씨. 아, 저거. 와, 저 그림에 떡이네, 저거 완전히. 우리 저 먹으려고 하다가 더 많이 맞았어 저거. 어? 아이고 씨. 아, 이거 안. 아, 저 먹으려고 하다가 괜히 씨. 안 맞았을 거 맞았네요. 아, 짜증나네. 쉽게 갈 수 있는 거 봐봐. 이런 게 좀 짜증난다. 이런 게 어려워. 일찌감치 어렵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난다니까. 야. 아우 씨. 어렵지도 않은데 저렇게 이제 꼴값 붙었는데 저런 데 가져온 거야. 저런 데 짜증 나네.
아, 이거 물속이네. 강제 행스코르. 개구리 얻기 싶은데, 나. 개구리 없을 거야. 오, 안 맞았다. 나이스. 아, 별로 쉬운 거 아니에요. 다시 꽃이나. 아, 저. 아, 지옥 맞습니다. 지옥! 오케이. 야, 컨트롤 좋았어. 사실 지옥 물속은 월드가 더 어려워요. 월드가. 와, 컨트롤 좋네. 물속 난이도는 월드가 상대가 안 돼. 훨씬 더 길이 길고 짜봐야 하는 게 더 많아요. 아, 나 진짜 버섯. 와, 나 컨트롤 끝내줬다 방금. 와씨. 어, 아, 왜 이런 어려운 데 한 번에 가잖아. 아, 왜 개떡 같은 데서 자꾸 말이야. 이런 어려운 데는 한 번에 가놓고 왜 개떡 같은 데서 씨. 아이템 상태 보자.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너스가 아이템이 너무 많이 쌓였어. 아, 여기네. 아, 네, 운동 갔다 오십시오. 자. 여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좀 귀찮은 곳이죠. 여기도 보너스 있습니다. 보너스를 만들 수 있어요. 보너스 먹고. 아, 이거 먹고 가야겠다. 버섯이 귀신데. 다시 들어가서. 오이씨! 오우씨. 뭐야 이거. 어떻게 다 먹여보려고 참. 너무 다른구만. 만들 끝나네요. 아, 저거 못 가네. 됐어.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결! 수월하네. 아, 요 짜발이 남는 거 있어, 저기. 뭐야 이 낙동과 오리알 같은 것은.
여기 잡히면 바로 시작하죠.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요정이 없으면 어렵죠, 여기도. 요정이 있냐 없냐 차이 큽니다. 이게 아이템 맥스는 28개, 28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22개네요 빨리 깰게. 빨리 돈 먹고 놀이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돈으로 99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깨겠다 싶으면 저기서 계속 돈만 들게 하면 돼요. 완두프로 그렇게 하면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너스 저 연금술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계속 돈 먹고 다시 들어와서 돈 먹고 반복하면 돼요. 200초라 하더라도 한 한 마리 죽이고 한 8마리 먹을 수 있어. 아, 8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그냥 죽이고, 한 마리 죽이는 셈 치고, 한 10마리 만들 수 있으니까, 9마리 이득이죠. 그 옛날에 그 슈퍼마리오 패미컴 버전은 그 세이브 로드가 없거든요? 지금 이 버전 세이브 로드가 돼요. 슈페랑 이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이브로드 유무. 옛날 우리 패미컴 그 팩 후보로서 한 그거는 이제 세이브로드 안 돼가지고 많이 하다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 뒤집어 집니다. 예전에 어렵게 기억이 나네. 막 3시간 넘어가면 이제 옛날 그 패미컴 게임들 보면 과열되잖아요. 과열돼가지고 거의 끝까지 닿아가지고 못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 끝났습니다. 뭐 실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막 그렇게 멘탈 박살나는 데가 없어요. 패미컴 게임들이 특징이 세이브로드가 없어요. 세이브로드 옛날 게임들이 용량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용량 게임이다 보니까. 거의 다 와가죠, 실판도. 아, 여기구나. 불 때리는 곳인데. 아이씨, 이거 무조건 먹고 가야 되네. 여기서 깨자. 아, 저 골 때린 곳이야. 이것도 골 때린 곳이기 싶은데. 아, 여기네. 아, 둘 다 골 때린 곳이네요. 둘 다 빡친 곳입니다.
둘 다 존나 까다로운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해보고 죽으면 바로 꽂을게요. 오 씨. 버섯이 잘 안 나와요. 둘 다 양쪽이 다 어려운 것이. 오 됐다. 참,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이다. 오. 오. 아 진짜. 오! 오! 와이! 다 왔는데! 씨! 와, 저 한 번만 넘기면 되는데 위로 갈 걸 그랬나? 아. 아. 저희가 행난이도예요, 행난이도. 보스보다 저희가 더 어려워. 아, 꽃 하나밖에 없네. 아, 꽃이 있고, 꽃 차이 없대, 여기. 천천히 갈게, 무조건. 아 진짜 왜 구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무술 대회 나가냐? 천천히 천천히. 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꽃을 쓸 걸 그랬다. 맞죠? 오. 쓰레기지 쓰레기. 별내기지 별내기. 별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별이야? 별내기죠 별내기. 이렇게 짧은 별 처음 봤어. 월드는 졸라 길고 완전 사기고 콤보를 해가지고 보너스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끝났다. 어 끝났어 끝났어. 아, 꽃 쓰기 잘했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뒷판도. 아, 이거 거저먹기. 이거 거저먹기, 거저먹기. 네, 제가 말하는데 거저먹기 맞습니다. 뭐, 그래도 할만합니다. 네. 길을 알면 정말 쉬운 것이에요. 메이즈가 길을 알면 위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정답을 알면 거저먹힙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다 왔어요.
근데 이건 전제가 제가 얘기했지만 길을 안다는 전제하에 끝났습니다. 길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 뭐 못 먹었네. 자, 나 꽃을 좀 만들어서 가야 돼. 아, 꽃 안 나오네. 여기 꽃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잘 맞아, 상관없어. 어차피 다시 또 나와. 못방해준다 생각하면 돼. 오. 또 나오죠. 아씨, 꽃이 아니구나.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어려운데 깼어. 아, 이제 다 끝나가네, 이제. 태준님 어디세요? 요시네, 요시. 여기도 가는 건 안 어려워. 가는 건 안 어려워요. 보스 그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아마 이게 두 개나 줄 거예요. 두 개나.
그 녀석이 똑같아 패턴. 그렇지. 아 이렇게 깼어야 돼. 5판하고 7판하고 똑같은 패턴. 지진. 7판은 나는 깔끔하게 깼어. 자 이제 끝판이네요. 그게 월드입니다. 월드. 잠깐만요. 갤럭시 메가 협소리 그만하시고요. 이제 막판이네요. 우리 막판이 마음이 편해요. 막판이 마음이 편해. 보통 막판 보면 무서워하는데 저는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왜 맞지? 왜 다다지 저거? 마지막이죠. 아이씨! 아, 피겨 판정 졸라 더럽네. 피겨 판정이 졸라 더러워요. 어이 개더럽네. 근데 그 꼼수 하는 거는요 연사가 걸렸을 때 할 수 있죠. 연사. 에이씨. 왜냐하면 저기 조금만 밑으로 가도 죽거든요. 그냥 사람을 깔게 사는 데는 한 대가 있어요. 누가 몰라 그거를?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나 그거 안 해봤어? 나 모르니까 뭐 하나 아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 나 그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웬만큼 이거 더 많이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했던 이유가 패미컴 버전은 연사가 있잖아요. 연사 버튼이 실제로 깔려가면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 이게 조금만 가라앉아도 죽겠어. 이건 패미컴으로 있잖아. 패미컴으로. 패미컴은 왜 보면 AB 버튼 있고 그 위에 터보 버튼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슈퍼 패미컴 터보가 없단 말이야. 터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깔기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바로 빠져 죽는다니까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네. 아, 씨, 왜? 아, 진짜, 씨. 아, 나. 헛소리 들어주는 게 아닌데.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아니 저 잡히는 거 오히려 좋아요 저는. 왜냐 잡히면 아이템 죽거든. 네. 잡히는 거 요 정도 있으면 안 죽어요. 아까 뒤에서 어깨 죽었는데. 별로 안 어려워 이게. 맨 처음에 모를 때나 어려워. 다화가 반절로 온 것 같은데. 아이. 자, 여기서 아이템 뭐야 그 날개 세 개 얻었죠.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강제 행습골이 강제인데 빨라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빠질 수밖에 없네. 아이씨, 아. 케이크 스테이지. 한 번만 더 해보고 짱나면 그냥 피 쓰겠습니다.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죽으면 피 쓸게요. 역시 어려워 여기. 장난이 아닌 곳이야. 근데 계속 날라다닐 수 있어. 근데 한 번밖에 안 돼 그게. 딱 한 번 이래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날 수 있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번 먹었다고 계속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씨 그냥 써야겠다. 짱나 잘가라 씨. 한판이요. 근데 한판 쓰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한판 쓰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뭐 그 솔직히 넘어갈 수 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 나 지금 처음 쓰는 거야 이거.
소주 그만하시고 일하시는 거지. 제 맘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구름은 스킵. 내가 짱나는 구간 있잖아요. 깨기 싫은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클리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거. 어차피 내가 구름 하나 쓸 거예요. 구름 한번 쓸 거야. 짱난 데가 있어가지고. 아, 구름이 있나? 잠깐만요. 아, 있네요. 요거, 요거. 요거 말하는 거죠. 피가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여기서 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너스를 먹을 수 있다. 세 마리. 자, 이러면 보너스 세 마리 먹을 수 있고, 좋은 게 얘를 밟고 가야 되는데. 알겠지, 안 보이네. 아, 거리가 짧아서 안 보이네. 못 넘어가요, 이게. 아, 얘 밟고 가야 되는데.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넘어갔어. 야, 안 돼요. 저게 안 닿아요. 안 닿기 때문에 미사일을 밟고 가는 거야. 안 닿아요. 내가 저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 미사일 밟고, 나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 뮤직박스 밟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아, 가까스, 약간 차이도 안 돼요. 사람 헛바 디비집니다. 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거의 모를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씨. 아, 진짜, 씨. 끝났죠? 일단 여기 짱나한테 두 개 넘겼고, 내가 좀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어하는 거 여기인데, 여기 그냥 피 쓰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항점만.
여기를 좀 싫어해. 내가 진짜 많이 싫어해. 뭐야, 일로 날라오네? 오우씨, 무서워. 아, 먹으면 안 돼. 저 먹으면 안 돼요. 아마 마리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군다방님 먹으세요. 아이 씨발! 아 나. 아이 씨. 욕 나올 수밖에 없네. 아. 그냥 요거 쓰겠습니다. 자. 아, 요거 내가 나중에 방법 알아가지고 깰게요. 아이씨. 나네. 제발 좀, 그 갤럭시 배관이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아는 척하고 들먹거리지 마. 어드밴스 아니에요. 슈퍼 페미컴 버전입니다. 헤이즈님 어서오세요. 아씨. 아, 귀찮아. 내가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밀어올려 그래. 피로도가 밀어올려 그래. 한 번만 더 하고 죽으면 또 피 쓸게요. 아, 피 뭐, 아,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점수로 환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 얘 지금 피로도가 많이 올라갔어. 아, 스트리밍 처음 본다고요?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잘 죽어요. 컨트롤 잘 안 되죠 지금. 이걸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아까 그 집중 게임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못 넘어가요. 딱 몸에서 입질이 왔어요. 못 넘어가겠어요. 원래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걸 죽어. 딱 해보니까 알겠어요.
대단하면 이런 걸 좀 안 쓰고 깨고 싶은데, 아,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죽으면 또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안 받는 쪽으로 해야겠다. 어차피 깨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막판은 피 필요 없거든요. 네, 피가 필요 없어요. 어우씨. 와, 이 자식 결국에는 자, 다 왔다. 이제 하나 남았다. 자, 신성한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이씨, 안 올라가지 너. 아, 올라갔는데 씨.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봐봐, 이거 떨어졌어 내 지금.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졌어. 잔시술을 많이 하네. 딱 보면 알아, 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안 쉬고 계속 논스톱을 하면 여러분들 더 떨어져요. 여러분 한 5, 6판이 떨어질 걸 아마? 5, 6판도 안 돼가 떨어질 걸. 만약에 죽으면 그거 한번 써볼게요. 그 뭐야? 망치. 네. 근데 그냥 깨겠네요.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다. 힘드네. 아, 간만에 마리오 있더니. 근데 그게 또 안 벗겨져야 되잖아, 맞죠? 해머가 안 벗겨져야 돼요.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아까 그 중간에 피 두 번 썼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피로도가 좀 많이 높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잠깐만 계세요. 저거 꽃으로도 깰 수 있지 않나? 꽃으로 못 깨나요? 네, 가능하죠. 근데 많이 때려야 될걸요, 아마? 네, 많이 때려야 될걸. 우리 좀비 웨퍼님을 위해서 오랜만에 킹오프 한번 갈까요?
오랜만에 오신 저, 우리 좀비 F님도 킹오파 좋아하잖아.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엄청 많이. 망치는 그냥 몇 방 안 맞으면. 뭐 설방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마주 와가 나니까 휴유증이 좀 심하네. 휴유증이 많이 심해요. 30발요? 아, 많이 때려대네. 많이 때려대네요. 그냥 아까 그냥 저렇게 함정 파가지고 잡는 게 제일 낫네요. 자, 이제 끝입니다.